안녕하세요.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. 오늘은 그 모더나 2차 맞으러 왔는데 요거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. 저는 맞고 한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좀 무리하게 낚시를 갔다 왔어요. 그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낚시 갔다 오고 다음날 그 무거운 좀 낚싯대를 갖고 했는데 낚시한 손 오른손이 어깨가 알이 베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좀 너무 무리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. 한 3일 정도 그랬는데 발 뒤꿈치가 막 너무 막 가렵고 막 잠 자다가 깰 정도로 가렵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슬리퍼를 많이 신으면은 뒤꿈치가 깨져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하고 막 정말 막 미친 듯이 긁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손바닥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잠시만요. 손바닥 여기 요런데가 막 뭐가 생기더라고요. 막 간질간질해요. 아니면 물집같이 뭐 조그만 게 생겨요. 그래서 인터넷 혹시나 하고선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포진. 저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도 막 가렵고 아 그래서 이게 뒤꿈치 깨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구나 하고선 그때부터는 뭐 약 이런 것도 뭐 항생제 이런 것도 뭐라 그래 그거 하여간 요런 거 염증 없애고 이런 것들도 여기는 미국은 의사 처방 좀 받아야 돼서 그냥 약국에서 우선 급한 대로 피부질환 가려울 때 필요한 걸 발랐어요. 그랬더니 조금 낫고 제일 제가 효과 봤던 거는 시원한 얼음물에다가 발이랑 손 담그고 있으면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서 가렵고 이러질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면 또 되게 가려워져. 한 3일 정도 그러고 그 다음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. 특별한 문제는 하여튼 오늘은 2차가 조금 더 세다고 하는데 한번 맞으러 갈 거고 맞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. 공유해야죠. 공유. 자 이제 주사 맞고 나왔어요. 근데 요번에 2차 주사 맞았을 때는 느낌이 정말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 주사 바늘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요. 안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주사기 꼽는 건 봤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맞은 느낌이 들어요. 자 요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죠. 저도 혹시 몰라서 저번에 1차 맞았을 때 타이레놀 미리 여러 개 사놨잖아요. 아직도 있어요. 자 뭐 그러고 제가 무슨 사이드 이펙트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말을 했는데 얘네도 몰라요 그거는. 근데 뭐 잠깐 뭐 며칠 정말 잠 못 잘 정도로 저는 딱 그런 느낌. 샌드풀이라고 모래벼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한테 예전에 낚시 갔다 물린 적 있는데 정말 그때 가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자 하여튼 뭐 짧게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또 올려드릴게요.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날씨 비 무지하게 온다. 하늘 자체가 어두워요.